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위로 해서 가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 이끼 바위는 밟지 마세요. 미끄러워요. 이렇게 해서 오면은 이렇게 큰 바위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당일치기예요 여기는. 아, 여기가 편안하게 하실지 아주 좋아요. 아, 이렇게 넓은 바위가 있고요. 보세요. 저 끝내줍니다. 바로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 뭐 물놀이 하면 되죠. 아, 좋네. 여기 나무에도 바위에도 이끼가 가득합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정길에 있는 장정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창 진부 IC를 빠져나가서 한 15km 정도 가리왕산길 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장정계곡이 우측으로 나옵니다. 장정계곡은 계곡이 한 6km 정도 이어집니다. 3km 정도는 계곡에 수영과 물놀이가 가능하고, 이후에 3km 정도는 이끼 계곡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막동계곡을 지나서 바로 다음이 장정계곡입니다. 지금 장정계곡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정마을 치유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장정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올라가시면 바로 계곡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당일치기 할 수 있는 계곡이에요. 여기 최고 장정계곡의 최하부에 계곡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장정마을 치유의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최하부의 계곡이에요. 최하부의 계곡이고,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여기서는 없지만은, 보세요. 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기서 노시면서 물놀이 하실 수가 있어요. 계곡은 정말 끝내줍니다. 여기 장전마을 장전계곡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최하부에 있는 계곡인데 정말 물이 맑고 수량도 엄청납니다. 여기 장전계곡의 하부인데 정말 물이 이렇게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바로 앞에 여기에 소가 있어요. 큰 바위 있는데 있죠. 나무 밑에 오대촌에 합류하기 직전의 장정계곡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 여기가 장정계곡의 하부에서 조금 올라온 곳이에요. 아, 물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맑고 물이 많고 바위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요. 계곡이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경사가 있어요. 여기가 장정계곡이, 장정계곡. 보시는 것처럼 도로 따라가지고 특별히 주차할 곳이 없고요. 저 앞에 주차가 가능한 곳이 있네요. 그 바로 아래에 또 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끼 계곡까지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00m 간격으로 이렇게 소가 나오고 간이 화장실이 있는 듯.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장실은 있어요. 쓰레기 사용하고 이렇게 막 던져놓네요. 이러면 안 되겠죠. 요 내려가는 길인데 좀 아슬아슬합니다. 잠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바위가 많고요. 여기 폭포네요. 폭포. 와, 엄청납니다. 여기 여기 뭐 물놀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끝내줍니다. 여기 여기 앞에 보세요. 이렇게 큰 바위가 있으면서 물이 내려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놓으시면 되죠. 여기 뭐 들어가지도 못해서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여기는 폭포와 소가 여기 엄청나게 좋네요. 물살이 세고.
아, 저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천재적이다, 여기. 일단은 물이 많지만은 물이 엄청나게 막습니다. 아, 계곡이 시원하고요. 차가워요, 차가워. 또 조금 올라오면은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하던 의자도 있고요. 아, 저기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깨끗하고 물 좋네요. 보세요, 여기 완전 신선너름이네. 신선너름. 저 위로 해서 숲 사이로 해서 바위와 함께 계곡물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큰, 그리고 왼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 계곡 옆으로 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박을 하거나 당일치기 물놀이 하기에 아주 좋은 계곡입니다. 장정 계곡에서 쭉 입구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여기 엄청나게 넓은 소가 있습니다. 큰 바위와 함께 그 계곡이 이렇게 쭉 이어져요. 저 엄청 높죠? 그리고 이어지고 주차는 지금 바로 이렇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주차를 하시면 안 되는데 옆에 세울 수 있어요.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내려가서 저 아래에서 물놀이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잠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셔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위로 해서 가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 이끼 바위는 밟지 마세요. 미끄러워요. 이렇게 해서 오면은 이렇게 큰 바위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방금 전에 밑에도 있었죠. 여기서 놓으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완전 추워요. 신선놀음이네요. 여기 바위 위에서 여기 폭포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흐르는 물들을 보세요. 하여튼 최근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은 뭐 많은 건 당연한 건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방금 전에 내려온 길이에요.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가볍게 그늘막층도 뭐 펼쳐 놓으실 수 있어요. 하부에서 1km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소와 폭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물놀이가 가능하고 수영이 가능할 정도로 깊은 소가 있는 곳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또 화장실이 하나 나오고요. 끝내주는 공간이 또 나오네요. 여기 물놀이 하시고 막 가시는 듯 하고요. 여기 또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차는 여기 뭐 잠깐 주차하시고 당일치기에요. 여기는 아, 여기가 편안하게 하실기 아주 좋아요. 아, 이렇게 넓은 바위가 있고요. 보세요, 저 끝내줍니다. 바로 여기. 아, 이렇게 물놀이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 좋네요. 여기 물은 차야. 여기가 바로 여기가 최고네요. 여기 저 아래로 이어집니다. 최하부에서 1km 정도 올라오니까 정말 좋은 물놀이 장소가 나옵니다. 저기는 엄청나게 큰 바위와 소와 폭포가 한꺼번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경관도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물놀이 하기가 최상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주변으로 차량을 한 서너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공간이 나. 저기 나무가 나무에 자신을 뿌리를 내렸어요. 이 원래 나무하고 같은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무 잎이 틀리죠. 여기는 하부에서 한 6,700m 이상 올라온 것 같고요. 넓은 주차장이 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물은 이렇습니다. 저 위로 계곡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진계곡 상부로 쭉 올라가 봅니다. 털보산장 오미정이라고 있는데요. 아, 길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교회가 하나 나오네요. 영성캠프라는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조양스페이스 영성캠프. 긍휼의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여기는 잘 다듬어 놨네요. 저 중계를 가는 계곡이고 여기는. 장정계곡의 시작에서 1.5km 정도 올라오면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계곡은 잘 다듬어져 있지만은 좁은 계곡입니다. 여기는 뭐 털보 민박 식당이고요. 그 앞에 지금 있는 다리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계곡이 양쪽에서 오네요. 왼쪽에서도 오고 오른쪽에도 옵니다. 근데 계곡에 물은 많지 않고요. 지금 두 개의 계곡이 물이 합쳐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여기가 털보 산장 있는 데 있고요. 아, 지금부터 일기 계곡은 한 2.5k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마을이 형성된 곳에는 아주 좁은 계곡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일기 계곡은 여기서부터도 한 2.5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아, 오른쪽으로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아, 물놀이 하기에는 적어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오미중이라는 식당이 나오네요. 오른쪽이 계곡이고요. 여기 익기 계곡으로 올라가는 쪽에 지금 꺾어서 들어왔는데 물이 너무 좋아서 잠깐 쉬었습니다. 아, 여기 끝내줘요. 바위도 엄청 멋있는 거 있고요. 계곡물 한번 보세요. 바로 저기가 폭포예요, 폭포. 바로 앞에 여기 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방금 전에 소가 있다는데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끝내줍니다, 여기. 여기 뭐, 물놀이 하면 되죠. 아, 좋네, 여기. 거의 폭포네요. 야, 이 물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2단으로 여기서 또 폭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 소가 형성되고, 익기 계곡을 찾아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포와 소가 나옵니다. 깊이가 무려 3m 정도는 될 듯 합니다.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네요. 곧장 올라가면 저 위에 우미정이라는 식당하고 민박집이 나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캠핑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서 마을에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이용하는 데에 3만원인 것 같아요. 보수 유지 비용으로 3만원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다 그래요. 캠핑장은 뭐 별도겠죠. 여기 그냥 바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캠핑장이네 보니까요. 여기가 저 보면은 시간이 머무는 곳이라는 캠핑장입니다. 여기 계곡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곡은 아주 좋네요. 여기 석바위 농원까지 왔는데요. 익기 계곡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듯 한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가능한 계곡은 이제 끝난 상태. 농원이라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바위 농원, 가리왕산 농원 지나고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팽창군 진부면 장정길에 있는 장정계곡을 찾았습니다. 장정계곡은 가리왕산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정계곡에서 쭉 내려온 물은 오대천호로 합류를 합니다. 가리왕산에서 입기계곡으로 한 3km 정도 내려오고 그 이후에는 장정계곡에 물놀이와 수영이 가능한 계곡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일곱수로서 기암괴석과 입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감사합니다.